일상생활 안에서 좀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다. 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제2의 심장. 네. 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그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해봐요.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정말 아주 단순한 거, 까치발 들기. 앉아서? 네, 앉아서 까치발. 앉은 상태에서. 까치발. 네, 까치발을 듣는데 가능하면 앉은 상태에서 내 허리하고 가슴을 좀 활짝 펴야 돼요. 발꿈치를 올렸다가 예. 네,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그 다음 조금 더 고 난이도 동작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지금 제가 이렇게 1.5L 물병을 네, 준비했는데, 그렇죠. 이 네. 물통을 갖다가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네, 네, 네. 올리고, 아까처럼 동작을 이렇게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까치발. 어, 다리. 어, 왜 다리가 떨려? 떨려. 떨려. 야, 이.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어이 무거운데요?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게 아닌 것 같은데. 몸 상태에 따라서 15회씩 3세트. 땡겨? 네. 15회씩 3세트. 3세트를 3세트를 하시면 훨씬 더 이게 좀 하체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작을 일단 하면은 네. 종아리가 아까 봤지만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부하고 외측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육도 좋아지면 혈액순환에 되게 좋아지고 그 장딴지 근육이 좀 매끈해지고 또 발목도 가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레나 씨도 자주 해야겠네요. 저는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빠진대잖아요. 어, 해야 되겠다. 라인 예뻐지게. 어, 그러면 또 제가 이거는 힘들다고 하니까 네. 우리 채연호 씨 위해서 또 한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네. 교차로 다리 올리기예요. 네, 이것도 그냥 이제 TV 보면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허리와 가슴을 이렇게 쫙 펴고 한쪽 다리를 쫙 펴서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 수평으로. 근데 이렇게 왼발, 오른발 한쪽씩 교차로 이것도 15번, 3세트. 아, 나 무릎 뜯고. 어, 펴지게 돼. 요거. 해봐봐요. 요거 안 되시나요? 어우, 안 펴지는데요? 어? 아, 진짜? 안 펴져. 어려워. 저, 잠깐만요. 아. 지금 여기 방송할 때 상태가 아니고 재활 상태가 지금. 요게 쫙 펴져요? 네, 펴지죠? 네, 네. 대부분은 다 펴져야 되는데. 난 나보다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허리 잘 펴봐. 그 다리 펴. 어, 허벅지가 해보세요. 확 땡기는데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땡겨가지고 제가. 어디가 땡겨? 나 육쪽까지 다 땡기는 거 땡기죠, 땡기죠. 땡겨야 돼요. 땡겨야 돼요. 근육이 강화돼. 종아리 안쪽부터 그렇죠, 그렇죠. 땡겨요. 땡겨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땡기면서 이거는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허벅지, 종아리 함께 긴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하체 강화가 되는 거고요. 네. 무릎이 아프신 관절염 있는 어머니분도 하면은 하체 근육이 여기가 잡아지니까 무릎의 관절도 덜 아프고. 아니 그러니까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수시로 쭉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고. 네, 아니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 같아요. 확실히 운동 효과가 있는 게 느껴져요. 진짜로 다리 전체가 다 땡기면서 지금 이걸 피지를 못하는 제 자신이 지금 너무 창피한데요. 어, 내가 더 창피해.